거미집이론으로 가볼게요. 거미집이론이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10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7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안 나왔더라고요. 거미집 모형은 대표적 문제가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어려웠거든요. 야매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따 가볼게요. 거미집 이론은 수탄수 공탄발 아시죠?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클 때는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 돼요. 수렴형이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자, 여기 지금 계산 문제가 없어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찾는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1점이고 얘가 0.6이에요. 그럼 누가 숫자가 커요? 수요가 크죠? 그러면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제 A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기울기는 반대예요. 기울기는. 기울기는 반대여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다음 주에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갑니다. 기출문제집은 아마 이번 주 내로 한번 구입을 아마 들어올 거거든요. 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기울기는 같습니까? 기울기는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공기가 더 커야 돼요.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절대값을 씌웁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6 플러스 1.2 그럼 이걸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누가 더 크죠? 공기가 더 크죠? 그럼 수렴형이 되는 거죠. 수탄수렴, 공기수렴.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발산형은 누가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발산형은. 그래서 자 이건 수탄수라고 아마 암기를 했죠. 그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비료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자 수탄하고 공탄이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은 공급자가 더 유리하니까 발산형이죠. 밖으로 나가요. 그럼 수렴형입니까? 이건 발산형입니까? 발산형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탄발로 암기하시죠. 그러면 저걸로 그대로 갈게요. 숫자를. 만약에 숫자가 바뀌어요. 얘가 1점이고 얘가 0.6이에요. 이제 누가 커요? 공급이 더 크죠. 그러면 그건 발산형으로 찍으셔야 되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건. 자, 수기하고 공기가 기울기는 다르죠. 자, 기울기는 그냥입니까? 탄력성하고 반대입니까? 얘가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기울기가 작죠.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건 얘가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죠. 반대예요. 그죠? 그 숫자도 마찬가지로 얘가 1.2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0.6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얘가 플러스로 고쳐야 돼. 고쳐서 이 수기가 크면 발산형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순환형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해요. 같아요. 같은 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러스만 고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굳이 해본다면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그냥 해요. 같아요. 그 0.5, 0.5가 나오면 같으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순환형이 되니까 자 이건 이렇게 맹맹맹맹 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순환형이 된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기장입니까? 기울기도 같습니까? 같죠. 그래서 수기하고 공기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갈게요. 그러면 수기하고 공기가 자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시고 얘가 마이너스 0.7이 나오면 어떻게 돼? 플러스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얘도 그냥이요. 0.7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문제를 무조건 맞히시는 문제인데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맞히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없어요. 이 문제가. 근데 없어서 넘기시면은 아마 여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11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9페이지 가시면은 119페이지에 19번 있나요? 19번에서 아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함수 관계가 야매인데 어떻게 푸냐면 이것도 아까 똑같습니다. 기울기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9번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이죠. 항상 동태적으로 움직이니까 장기 조정자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다. 모형 형태는 어떤 거냐. 자 가볼게요. A와 B 있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갑니다. A와 B면은 B부터 갈게요. 자 P 이꼬로 400-EQD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항상 이 방정식 함수 관계가 요 P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 Q가 Q 앞에가 기울기예요. 이게 뭐다? 기울기.
그럼 수요의 기울기가 수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숫자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건 수기가 2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옆에 B 옆에 있는 거 보니까 2P가 있죠. 그럼 이건 그냥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2P는 100 플러스 4큐라스로 4큐에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숫자는 나누지 마세요. Q만 나누시면 돼요. P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Q 앞에가 기울기거든요. 그럼 이거 2분의 4로 나누죠? 그럼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런가요? 그럼 얘도 2죠? 얘도 2죠? 무슨 형이 되겠어요? 순환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이거 알아야 싶어요.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그러면 A는 두 개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그럼 무슨 형인지 찾아보세요. A는 무슨 형일까요?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간단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형이 될까요? 잘 나올게요. 자, 보세요. P 앞에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죠. 숫자는 나눠요? 안 나누죠. 그럼 몇 분의 몇이 되죠? 2분의 1이 수요의 기울기가 돼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자, 이거 숫자 나눌 필요 없죠. 간단하죠. 한번 해보면 저거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이죠. 어떻게 돼요?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근데 수강생들은 큰일 났습니다. 2분의 1이 큰지 3분의 4인지 큰지 몰라요. 그래서 따보세요. 따보세요. 윗대가리가 큰 게 크다. 왜냐면 윗대가리가 큰 게 1보다 크거든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이걸 또 소수점으로 해서 강의하는 강사들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윗대가리가 큰 게 1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얘는 밑대가리가 크잖아요. 얘는 윗대가리가 크죠. 그러니까 얘가 크겠죠. 여기서 갈리시는 거예요. 공기가 크죠.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이건 찍어야 돼. 이것도 맞춰야 돼. 왜? 해봤잖아요. 저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P 앞에 없는 게 나 있는 게 나? 그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요. 그죠? 그럼 이건 2가 되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거 나누죠? 강사는 학문 하나 왔어요? 자격증 따로 왔어요? 맞추면 돼. 맞추면. 내 말이 틀려? 마치 뭐 이 원리를 왜 기울기가 왜 그렇게 돼? 학교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아시겠죠, 그죠? 그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야. 강사 말대로. 그러면 요거 있지. 그냥 나눠. 2가 되니까 같잖아. 맞죠? 얘 있지. 몇 분의 몇이고 2분의 1이고 얘는 어떤 게 커? 이렇게 사실 사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9번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미집이 홀수 달마다 나와요. 홀수 년도보다. 올해가 몇 해예요? 32회. 딱 걸렸어요. 그래서 19번이 나와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거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아서 함수를 약간 바꿔놓은 게 있는데 의미는 같아요.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그죠? 자, P 앞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Q 앞에가 기울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9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용급에서 두 문제, 거미집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끝냅니다. 아시겠죠? 그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시장 파트는 넘겨보세요. 정보 가치를 구하는 게 나와요. 자, 페이지 139. 자, 오늘 진도는 그냥 제가 뭐 천천히 알아드실 때까지만 나가지 다 나가진 않겠지 않을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면 막 빨리 해서 뭐 다 끝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라도 알아들어야지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은 또 기출 문제 때까지 가거든요. 그죠? 따라서 정보 가치. 정보 가치라는 식이 하나 있나요?
그래서 139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정보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이걸 오리지널로 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리지널로 강의를 할 거예요. 하죠. 일단 예전에 이거 풀어봤었나요? 안 풀어봤어요?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요? 정식으로 풀어봤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풀게요. 다시 한번 풀고 정식이 있고 야매가 있거든요. 그죠? 정식은 정보 가치, 정보 가치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거든요. 근데 이제 자 이거는 정식 가리키고 야매 가리키고 이따 기출문제 풀 때는 야매로 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정식, 자 정보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정보 가치를 알고 싶대요.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알고 싶어서 자 거기 보시면은 확실성, 미래의 정보가 확실한 현재 가치와 불확실한 현재 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토지 현재 가치하고 자 정보가 불확실한 현재 가치를 빼요. 뺍니다.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겠죠, 그죠? 이제 보는데, 자, 볼게요. 자, 그럼 박스 보세요. 문제를 확인하자. 자, 정부 현재 가치를 구해라. 자, 기업 도시가 개발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일단의 토지가 있다. 1년 후에 토지 가격이 기업 도시가 개발될 경우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6천이죠, 6천. 그럼 개발이 되면은 6천만 원이죠? 자,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얼마요? 4천만 원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셨죠? 4천만 원. 자, 그런 상태에서 자, 확률이 개발된 가능성이 40%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40이면 얘가 얼마겠어요? 60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만약에 얘가 50이면 얘도 50이 되는 거죠. 안 나오면 50도 50이거든요. 우리가 0.4와 0.6으로 가중평균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밑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할인율이죠. 그래서 확실성은 들어서는 게 확실하죠. 그럼 들어서는 거에 100%예요. 그 밑에 해설에 2번에 개발 가능성이 확실성이 100%라고 되어 있나요? 그 6천만 원이 확실성이에요. 6천만 원. 그 6천만 원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요. 그럼 1년이니까 1승이죠. 1년이니까.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죠. 그게 20%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0.2가 되죠? 그럼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1.2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불확실성으로 갈게요. 자, 확실합니까? 이건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는 건 확률이 있죠? 그래서 저걸 가중평균해서 이걸 더하면 돼요. 그죠? 6424, 2400. 6424, 2400은 더하면 4800만 원이 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4800만 원에서, 자, 지금 1.2로 나누게 되면은 요게 4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정보 가치는 1천만 원이 되죠. 그죠? 근데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만들듯이 야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데 그 옆에다 식을 적으세요. 야매 연구. 야매. 자, 야매라면 좀 저속할 바 빠른 계산이라고 할게요. 빠른 계산. 빠른 계산. 자, 이걸 그대로 제가 이 여기 뒤에 기출 문제를 그대로 제가 빠른 계산법으로 풀라고 할 거예요. 그럼 30초 걸려요. 30초. 자, 갑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뺍니다. 미실현 가치를 빼서 여기다가 안될 확률을 곱해요. 될 확률이에요? 안될 확률이에요? 안될 확률을 곱하거든요. 그런가요? 곱해서 자, 1 플러스 R의 N승이 1년이었죠. 얘가 아까 0.1이니까 0.20%니까 1.2로 나누는 건 아시겠나요? 그럼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 할게요. 지금 어떻게 될까? 봐봐. 아까 확실성에서에 대한 실현 가치는 6천이었죠.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안 되는 게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이 빨리 계산돼요.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야매 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이 될까요? 그럼 2천만 원에다가 0.6을 0. 안 될 확률이 몇 퍼센트죠? 0.6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1,200만 원을 몇 점 몇으로 나누면 바로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별로 안 좋아한다. 왜 이렇게 시작?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야매 기법이 자 우리가 정보를 캐려면 익숙한 데를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차 안에서 할인한다. 차로 데리고 와요. 따라서 차이. 차이는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빼세요. 그다음에 차 아니라는 것은 따라서 안 될 확률. 할인한다는 건 뭐예요? 땡긴다는 거죠. 할인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 식만 좀 대입시키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뭐 안에서 땡겨? 차 안에서 땡겨라. 알겠어요? 그러면은 기출문제 가도 될까요? 144. 자신 있습니다. 이제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계산기 옆에 두고. 144. 144로 가시면은 자 144에 가시면은 7번 문제 있나요? 자 7번 문제를 대입시켜서 풀어보세요. 차이 안 생긴 확률 1 플러스 R의 n승. 저거대로 가지 마세요. 밤새입니다. 밤새. 재밌어요? 오늘 기출문제 특강이 재밌어야 될 텐데. 재밌어요? 자, 8억 8천은요. 공으로 치기가 어려워요. 그럼 따라서 8.8억. 그러니까 계산기를 8.8로 계산하세요. 억 단위가 나오니까. 그죠? 그럼 8.8에서 6.6을 빼면 되죠. 그럼 2.2가 나와요. 거기다가 0.6을 곱하죠. 그럼 1.32가 나와요. 그죠? 땡기는 건 고도의 이제 요구승률이 10%니까 1 플러스 0, 1.1 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니까 1억 2천만 원이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알겠죠? 그죠?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도 작년에 들으신 분이세요. 자, 강사는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야매를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숫자만 바꿔서 나와요. 그죠? 근데 한번 어렵게 나온 게 2년이 나왔어요. 2년. 그럼 몇 승을 하셔야 돼요? 2승을 하지. 2승. 2년 나오면? 그럼 뭐 1 플러스 0.1에 2승은 1.1을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절대 이제 더 이상 풀지 마세요. 그죠? 풀지 마시고 이걸 끝내버리세요. 얘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어렵게 안 나오고 그냥 정보 가치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예상 문제집은 이제 제가 안 쓰고 이제 이 저자분이 쓰시는데 다른 뭐 그 정보 비용이나 뭐 이런 것도 막 그러는데 시험 문제는 얘만 나오지 얘를 갖고 더 돌리진 않아. 기출 문제는 그냥 숫자만 바꿔. 숫자만 바꿔도 틀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빨리 누가 빨리 푸냐가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오늘 아마 원장님이 아마 이번 주 내로 기출 문제집이 올 거래요. 기출 문제집 요것만 잡아보세요. 그다음에 차 안에서 땡겨라. 차가 뭐죠? 차이. 자, 차이는 그냥이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 쉽지? 초등학생도 하겠다. 씨. 안 될 확률이잖아요. 그럼 40이 되니까 0.6에서 곱하고 그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1.1을 나누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8억 8천은 어떻게 해요? 8.8억으로 가는 거죠. 8.8, 6.6, 2.2. 곱하기 0.6은 1.32. 1.1 나오니까 1.2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별이 차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 개별성 아시죠? 그냥 그냥 토지마다 달라. 수강생마다 달라. 이걸 가르쳐줘도 2분 걸리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거기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다 이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의 뭐 30초 한 정도 풀어요. 아시겠죠? 그죠? 아, 죽인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얘기해보세요. 따라하지 맙시다. 아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강사가 이 이론적인 게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2차 시대 이론적으로 안 내요. 뭐 확실해서 불확실 빼니 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귀찮아해요. 그럼 난이도를 높이는 거는 숫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계산 문제. 그죠? 그래서 정부가 야, 너 개론 어렵게 내. 그잖아요. 그럼 출제원이 어렵게 내잖아요. 그러면 논문 쓰듯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돈도 별로 안 줘요. 그럼 그냥이야 숫자만 바꿔. 그 계산 문제를 11문제까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습니까? 나도 저는 동영상 찍는데 나도 쪽팔린데 저도 박사고 저도 교수군데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럼 문제를 만들 시간이 있을까? 그냥이야 기출을 뺏겨. 그럼 있다를 없다를 놓고 우리가 뭐 미법이 많이 나오잖아. 있다 없다 그런 강의 안 해요? 할 텐데 있다 없다 미법이 안 해? 하는 줄 알았다가 맨날 미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요. 내 말 틀려? 학교는 뭐 증가감소 이렇게 되고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건 그냥 숫자만 바꿔. 그 틀린 애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야매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거 들어온 거야. 전도를 안 하고 전도도 한 명 데리고 오냐 안 들고 안 들고 오늘 안 왔어 왜? 자 이해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마치세요. 근데 얘는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라 뭐 나온다만 5-6년에 한 번씩 나오기를 하는데 그래도 몰라요 어떻게 됐지요, 그죠? 나오기를 기대하셔야 되죠. 그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풀렸던 계산 문제는 제끼셔야 됩니다. 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푸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문제야. 차 안에서 땡기는 문제야. 그럼 여기서 점수를 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왜 그 지대론에서 리카도 마르크스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오는 거야 저한테. 교수님 왜 그래요? 리카도나 마르크스에 오는 것보다 차 안에서 땡기는 게 낫대. 내 말이 틀려? 맞아요? 그 연세 드신 분이 이걸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왜? 리카도는 외우기 쉬운데 이건 그냥 대입시키니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 문제를 포기하지 마세요. 계산은 11문제까지 나온다면 포기했다는 갑니다. 그죠? 왜? 이거 나오면 그냥 이때 풀어야 돼. 얘도 채끼고 쟤도 채끼고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강사가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실제로 될까요? 되긴 뭐가 됩니까? 그죠? 제가 가르치긴 했어요. 근데 딱 시험장을 강사가 확실성의 현재가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은 했는데 절대 안 되니까 이걸로 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가치는 시장 파트에서는 딱 이 정보가치가 하나가 나와요. 이해 갔나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되셨어요? 됐고. 그래서 천천히 갈게요. 또 계산 문제 너무 많이 하면 머리 가부하가 되니까 천천히. 요 정도 괜찮겠습니까? 아직 괜찮아요? 머리 복잡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 복잡할 텐데. 마스크도 오늘 다 벗으셨네. 자. 자, 하시고. 자, 알았어. 그 다음에 174로 갈게요. 174. 가시면은 상권 분석 있죠? 상권 분석에서는 계산 문제가 무조건 하나가 떠요. 그러니까 입지 파트는 계산 문제가 하나가 뜹니다. 네일리, 컴퍼스, 허프가 있거든요. 근데 허프가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짓기도 하고 그냥 허프도 나오면 그렇게 풀라는 거 아는데 밑에 보시면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그 안에 밑에 시계 하나 있을 겁니다. 시계 하나 있나요? 자 이렇게 시계를 보는데 어차피 오른쪽처럼 풀면은 머리 지나요. 그러지 마시고 자 페이지 187페이지 넘겨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187 넘기시면은 자 187페이지 가시면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지금 보고 있나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하신 거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적을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걸 대입한 다음에 또 밑을 깔고 올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딱 두 개 도시입니다. 몇 개 도시다? 그 원리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이 문제랑 또 있으면 푸는데 이 문제는 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습니까? 자세적으로 들어볼게요.
지금 11번 있죠. 11번 갑니다. A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C가 도시대요. 넬리 손밀레 법칙에 적용할 경우 C 도시에서 AB의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원리가 이겁니다. AC의 인구수가 몇 명이죠? 40명이에요. 그런가요? 그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BC의 인구는 얼마예요? 10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중간에 A 도시가 있죠. 아, C 도시가 있죠. C 도시가. 그럼 C까지가, 일로 와보세요. C까지가 A서부터의 거리가 몇 킬로고? 10킬로. 얘는 몇 킬로예요? 5킬로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여기 끌어당기는 유인력이에요. 자, 그럼 갑니다.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인구면에서는 그냥입니까? A가 더 유리합니까? 근데 거리면에서는요? 그러면 유인력이 누가 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레일리가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거든요. 자, 여기 5만 명이 있습니다. 자, 할게요.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금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XA는 A의 유인력이 되고요. XB는 B의 유인력이 돼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그러면 약분해 볼게요. 자, A가 4만 명이고 얘가 1만 명이죠. 그럼 인구면에서는 누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A가 더 유리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 계산 방식이 얘가 어떻게 했냐면 거리가 가까운 게 좋죠. 그러면 누가 더 좋죠? B가 더 좋아요. 그런가요? 그럼 얘를 약분해 볼게요. 몇 대 몇 떨어졌습니까? 2대 1. 1km면 2km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더 유인력이 더 작아요. 거리로 빈다면 얘기해야 돼요. 얘가 유인력이 커요. 그럼 얘를 얘가 가지고 가요. 얘가 얘를 가지고 가고 그 원리예요.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바꿔서 작은 거를 얘가 먹고 큰 걸 얘가 먹는 거죠. 따라서 제곱. 제곱을 씌워서 그걸 곱한 게 유인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거리가 아까 10km, 5km였죠? 근데 5km, 10km로 가자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얘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 유인력을 조금밖에 못 쳐먹잖아요. 작은 걸 갖고 오고 얘가 많은 걸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머리가 우리 부모님이 생각한 거는 머리 쓰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약분해 보세요.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되는 거죠. 1대 2가 되는 거죠. 거리가. 얘는 1 먹고 얘는 2를 먹는 거죠. 근데 제곱근을 먹어요. 따라서 제곱. 그럼 얘가 1의 제곱, 얘가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1이죠. 그럼 얘가 4고요. 얘가 2분의 2니까 4죠. 그럼 4대 4를 먹는다는 건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야 반반씩 먹어. 2만 5천 명씩 2만 5천 명씩 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개본박도 문제집 특강 때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는 더 쉬워요. 이게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요. 일로 와봐요. 그냥이요. 인구면에서는 많이 먹어요. 거리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레일리 이론이거든요. 그럼 거리는 그냥이야. 바꿔서 가져가. 너 거리 멀지? 네. 그럼 너 일만 먹어, 임마. 그렇게 되고. 너 가깝지? 그럼 일을 먹어, 임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의 제곱, 2의 제곱을 갖고 가니까 곱하면 4대 4가 되니까 1대 1이 되니 반반씩 쪼개라는 거죠. 그럼 몇만 명, 몇만 명? 2만 5천, 2만 5천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구해야지만 내일은 빨리 구합니다. 이 저자처럼 하게 되면 엄청 걸려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특강할 때 몇 문제를 더 풀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따라서 인구에 비례한다. 그럼 4대 1이 되잖아요. 지금 세웠어. 그런가요? 그 다음이 그냥입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까? 그럼 다음에 거리는 바꿔라. 그럼 얼마나 올까요? 5km, 10km 오는 거죠. 바꾸니까. 맞습니까? 약분하면 몇 대 몇? 1대 2의 제곱근을 먹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곱하면 유인력이 되는 거죠.
그럼 4대 4가 돼서 반반씩 나눠 먹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렇게 풀어야 다른 문제도 빨리 풀려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자가 책은 잘 쓰셨는데 페이지 175페이지가 그 문제거든요. 175페이지 가시면은 175페이지에 이분이 지금 제가 풀었던 문제를 해설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175페이지에 거기 디귿번 A도시 B도시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지금 요렇게 푸는 게 낫습니까? 아까 이게 제가 낫습니까? 제가 나요. 왜냐면 네일 이론은 인구의 비라고 거리적 반비라니까 몇 대 몇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냥입니까? 50대 50입니까? 그럼 2만 5천, 2만 5천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일은 따보세요. 두 개의 도시. 두 개의 도시니까 이게 가능해요. 허프는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서 한번 여쭤보실 것 같은데 허프는 그냥 세 개가 나와.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세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개를 구한 다음에 확률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일단 지금 페이지 177페이지 가시면 자, 이거는 177페이지는 따보세요. 허프 이론. 두 개 나왔죠? 이 두 개 나와서 이거를 그 레일리로 풀어도 돼요. 근데 허프는 두 개 다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레일리로 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허프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풀어야지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186페이지 갑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할 텐데 186페이지로 가시면 자, 따보세요. 허프. 자, 허프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네일리로 못 풀어요. 그죠? 네일리는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밑에 다 깐 다음에 확률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먹히는 거는 그냥이야 레일리야. 네일리 때, 특히 허프가 두 개만 있을 때 먹히는 것이지 세 개가 있으면 못 먹혀요. 맞습니까? 그럼 허프는 그냥이 돼요? 허프 모델로 가야 돼요. 요건 제가 다음에 문제집 때 해드릴게요. 너무 많이 해줘서 헷갈리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오늘 그냥이야? 내일만 가자. 내일만 가요. 허프는 나중에 확률로 해서 다 가거든요. 왜냐면 허프를 지금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제가 못 가르쳐 드려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냥이야? 내일로 가. 그냥이야?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니까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1대1. 그럼 2만 5천, 2만 5천이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 보세요. 9,000명이 나와요. 그죠? 고객이. 8대 1. 그럼 8,000명, 1,000명 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8하고 1을 더하면 9,000이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문제 풀면은 3만 명이라고 되져요. 그럼 이게 나중에 2대 1이 떨어져요. 그럼 2만 명, 1만 명이 되는 거죠.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몇 대 몇 그 다음에 가족 오락관,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대1. 그러니까 2만 5천, 2만 5천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다시 합니다. 허프는요, 그냥이야, 3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네일리로 풀면 안 돼요. 두 개로 있을 때는 네일리로 풀어도 돼요. 근데 허프는 3개가 되는 확률 모의로 가기 때문에 허프는 두 개 도시입니까?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밑에 ABC를 다 깐 다음에 A를 올려서 확률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 때 해드릴게요. 아셨습니까? 그럼 지금 키포인트는 그냥이다? 네일리다? 네일리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네일리만 장장장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7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올해 가시면은 175페이지 가시면 밑에 컨버스 있나요? 컨버스에다 별표를 3개 치세요. 컨버스 175. 쳤어요? 컨버스가 18회 때 공인중개사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 컨버스를 제가 찍습니다. 자, 다음에 컴파스. 학교에 컴파스 아시죠? 얘는 컴파스를 해서 쟀어요. 상권의 분기점을 그냥 다 쟀다. 그래서 얘는 저번 시간에 제가 레일리는 상권의 경계지점을 구분했고 얘는 그냥입니까? 그 공식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요. 작은 도시에 가깝거든요.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분기점은. 그러니까 상권의 분기점은 어느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까워요. 도시가. 이해 갔나요? 그럼 밑에 그
공식 있죠. 자, 따보세요. 아, 머리 아파. 이거를 암기하시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항상 정식 가리키고 야매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그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메뉴에. 있나요? 자,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가 A, B가 있다? 쇼핑센터 거리는 전체가 몇 킬로입니까? 8킬로고 A가 1000이죠. B가 9000.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버스는 분기점모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의 경계선은 A에서에 대한 경계선을 얘기했어요. 어디서든 A. 자, 갈게요. 들어보세요.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들어보세요. 자, 컨버스의 분기점입니다. 요만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분기점 모형인데 자 지금 A는 1000이고요 B는 9000이에요 자 아까 제가 상권의 경계점은 작은 쪽에 가깝다 그랬죠 그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9000이면 상권의 경계점은 중앙에 와요 왜 끌어당김이 같으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가 100명이 있으면은 따보세요. 1대1. 50명, 50명 가는 게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구매 영향력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그러면서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8km고요. 자, 갑니다. 객관식 문제. 1번 1km, 2번 2km, 3번 4km, 4번 5km, 5번 6km 나왔어요. 갑니다. 그냥이요. A로 쏠려 있어요. 8의 반은 얼마죠? 그럼 4 밑으로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쪽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1km 아니면 2km에 답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정식부터 가르쳐 준다고 했죠. 정식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위에가 전체 키로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1 플러스에다가 상대편에 대한 게 올라갑니다. 면적이. 그죠? 상대편이 지금 9000이잖아요. 얘가 1000이죠.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루트 9가 나오고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루트 4가 나왔어요. 그죠? 루트 9는요. 자, 이거는 3의 제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없어져요. 그럼 3, 3은 9, 2, 2는 4. 루트 7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계산기를 갖고 오는데 루트 안 씌운 거 갖고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아니면 루트가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갑니다. 자, 보세요. 이 루트 9잖아요. 그럼 3이 돼요. 4가 되죠. 그러면 4고 8로 나누면 얼마다? 2죠. 그래서 공식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근데 강사는 그냥 이제 야매를 가리켜야 돼. 야매를 가리켜야 돼. 그런가요? 자, 그럼 갈게요. 하여튼 이건 알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건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1 아니면 2라는 거죠. 레일리는 자, 처음에 구분했지만 얘는 그 경계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1로 잡아요. 얼마 잡는다? 여기는 거리가 멀죠? 그럼 얘는 누트를 씌우라고 그래요. 뭘 씌우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건 따라서 윗대가리가 크다. 왜? 1보다 크니까. 그 윗대가리가 커야 되죠. 그럼 1000이 올라가겠어요? 9000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9000분의 1000이라는 것은 루트 9가 되잖아요. 그러면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대 3. 1km면 3km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1이면 배수가 3배수로 뜬다는 거죠. Understand? 그럼 1km는 전혀 아니겠죠. 같이 가자. 얘가 1이죠.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죠. 합쳐봤자 4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될 가능성이 크죠? 2가 되죠. 얘가 2가 되니까 2, 3은 6. 합치면 8이 되는 거죠. 아, 죽겠다. 아시겠어요? 올해 나올 게 궁금하지?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궁금해요? 올해는 누드 사 남아요. 뭐 나온다? 그래서 자
웃으면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고 사천을 내겠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겠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를 얼마 잡죠? 여기 누투 사죠. 몇 대 몇? 1대 2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를 3km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1km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따 죽인다. 부인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몇 대 몇이죠? 1대 3으로 잡은 거죠. 이렇게만 잡으시면 컨버스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컨버스는 그 공식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다음에 따라하지 맙시다. 이 공식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더니 어떤 분이 커니 페이퍼를 갖고 왔어요. 요거 그대로 공식을 봤어요. 했더니 보다가 걸렸대요. 근데 뭘 대입시킬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네. 컨버스는 뭐냐면 그냥이야. 자, 작은 쪽에 가까워. 작은 쪽에 가까워. 작은 쪽에 대한 거리를 1로 잡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멀 거 아니에요. 뭘 씌운다? 루트를 씌운 게 그 거리일 것이다 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해 갔나요? 응, 그럼 갈게. 아, 재밌다. 시작할게. 만약에 얘가 얼마니 낼 수도 있죠. 네. 해봐요. 그 만약에 얘가 2kg고 얘가 얼마니 냈어요. 맞출 수 있겠죠? 있어요? 세종시는 역시 어리트들이 많아요. 자, 이거 얼마 잡아요? 루트 4치즈죠? 이게 얼마죠? 2죠. 맞습니까? 얘가 2가 1배수죠? 몇 배수가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그럼 전체는? 야, 합격하겠다. 야, 죽인다. 하, 아셨습니까? 노력하는 강사입니다. 아시겠죠? 후지, 게시판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원장님은 또 강의를 보면, 이 잘 나가는 일타 강사들이 게시판에 그렇게 많이 올린대. 와이프도 시킨대, 막. 그죠? 그래서 막 죽여주는 강사. 나 그런 게 안 해. 그죠? 염제 좀 이렇게 올려줘, 이렇게 올려가지고. 왜냐면, 난 싫어. 내가 정치를 하고 막 싶어도 그렇게 치는 게 왜 두루킹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 말이 틀립니까? 아니, 두루킹 아세요, 두루킹? 게시판 적어서 막 올라가고 막, 후보. 내가 그러게 싫거든요. 제 진심으로 수강생들이 알아서 내가 강의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이, 막 게시판 적고 막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놈들은 지 와이프 시켜요. 와이프. 그 요새 그런 거 많아요. 매 다음이라 했는데 한 사람이 막 올리는 거 많아요. 그러긴 싫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언젠간 좀 뜰 것 같아요. 저도 일타가 되고 싶어서 막 노력하는데 어떤 분들 많이 좀 도움 좀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루트 4 아니면 루트 9가 나온다는 거죠. 다행히 루트 4가 나왔어요. 모레도 루트 4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작은 쪽에 가까워. 그래서 1 씌우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컨버스는 더 이상 풀지 마세요. 컨버스는 이것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어. 됐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좀 쉬세요.